선회한 주택에 산더미 같은 고물이 쌓여 인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지붕까지 올라가 있는 각종 고물에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집주인은 해법엔 뒷전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면서 부산의 해양 레저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수상 오토바이 이용객들이 일반 레저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0월부터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그 외 이면도로와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대표이사 선출 파행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가 발생했던 부산 공동어시장의 공영화가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13일 부산 공동어시장 5개 출자 수협,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공동어시장 공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옆집 마당에 고철이나 각종 고물들이 쌓여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악취까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부산의 주택가에 산더미 같은 고물이 쌓여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고물을 치울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가 앞마당에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선풍기와 철근, 생수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쌓이고 쌓인 고물들은 아예 지붕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종 벌레와 고양이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반 냄새 다 납니다. 다 나고 그 바퀴벌레 뭐 고양이 뭐 새끼는 뭐 어글어글했어요. 점점 더 쌓이니까 문제죠. 주택가 한가운데 쌓인 고물들은 집주인 A씨가 수집하고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준 건데 세월이 흐르면서 산더미처럼 쌓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 안 봐보죠. 저는 그 방구로 뭐 들어가 있는 게 저 뒤에 치고 보고 무려면 냄새 나죠. 우리 입장에 저 뒤에 창문 큰 거가 한 번도 못 열었어. 몇십 년을 살아도. 주민들의 불편에도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쌓인 고물들을 싣고 가 팔아봐야 기름값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팔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습기가 있기 때문에 싣고 나가려면 기름값에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거는 계속 못 팔고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 사살 저 골라가 팔잖아요. 집주인에게는 재활용품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있는 고물더미에 방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아무래도 나오면 좀 그렇죠. 사람들 오면 뭐 방에 들어온다거나 하면 아이고 이건 뭡니까 하면서 다들 뭐 맛집이나 옆집이나 뭐 다 불편한 거죠. 민원이 제기돼 공무원들이 찾아와 해결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대리에 화를 냅니다. 저번에 동장도에 한 오가지고 민원이 들어갔는데 민원 들어갔네. 딱 적어 오라 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 르노삼성차의 노사임단협의 최종 타결을 촉구하는 부산상공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인은 호소문을 통해 임금 단체 협상 자체는 정상적인 노사 활동이지만 르노삼성차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노조원들이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지역협력업체들의 경영난에 이어 해당 업체 직원들도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임단협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되도록 노사가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그 외 이면도로와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추진하는 보행자 교통 안전 대책으로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10km 낮추는 것입니다.
또 광안대교와 도시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도 시속 70km로 제한속도가 조정됩니다. U20 월드컵 결승전 경기가 열리는 15일 밤부터 중구 광복로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중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피파 주최 국제경기에서 결승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원전은 15일 밤 11시부터 16일 새벽 3시까지 펼쳐지며 광복로 시티스폿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단체 관람도 가능합니다. 또 경기 직전에는 우승기원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요즘 해수욕장에 가면 레저 활동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수상 오토바이, 제트스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수상 오토바이가 민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여름 광안리 앞바다에선 허가 없이 계류장에 접근하던 수상 오토바이에 부딪혀 20대 여대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나나 부트를 타다 물에 빠진 관광객 4명, 수상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부터 동력,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한데 뒤섞인 부산 앞바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과거 각종 해양 레저 사고가 잇따랐던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망사고를 겪고 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여전했습니다. 패들보드와 서핑 강습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바다 한켠. 해수욕장에 정박해 있던 수상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출발하더니 빠른 속도로 바다 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다닙니다. 아이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애들 노는데도 가까이 와가지고 막 여기 같은 거 부리시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 보면 그 레저존인데 레저존 사이 사람들 사이에도 막 지나가고 네, 제가 위험하다 가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조금 많이 위험하죠. 고의성이 있든 없든 다른 레저객들에게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된 수상 오토바이. 심지어 바다 위에서 싸움이 오가는 등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력기구가 오버리면은 뭐 파도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동력 타시는 분들이 일부러 옆으로 많이 지나가요. 와서 파도 물도 일부러 뿌리고 가고 이제 저희도 매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트러블 생겨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중에 이제 초등학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수업이 중단됐었어요. 또 다른 해수욕장. 이곳은 수상 오토바이 불법 계류가 문제입니다. 해양레저 사업장의 계류장에 차를 무단으로 주차하듯 수상 오토바이를 묶어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 차면 막 뭐 싸우기도 하고 대지 말라고 하고 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기도 힘들어서 안 먹는 동안 나왔어요. 제가 어디 주차장처럼 번호가 붙어있는 거에 전화할 수도 없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처럼 레저기구가 무단으로 계류장을 오가는 경우 또 다른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에는 수상 오토바이로 인한 민원이 잇따릅니다. 접수되는 민원의 90% 이상이 위협 운항이나 괴물.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언제든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해경은 민원 현장에 출동하고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 파출소에서 출발해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취재진이 바다에 나갔을 때가 평일 낮 시간이라 레저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해경이 단속해야 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민원이 급증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저 수상 오토바이가 그 가속으로 이렇게 달리거나 굉음을 내서 이렇게 달리거나 해가지고 위협 운항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저쪽 강남대교 외곽 쪽으로 조금 나가서 좀 속도를 줄여가지고 활동을 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하면 현장 신고 내용을 방송으로 알리고 계도 활동을 합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줄이시고 저 강안대교 바깥으로 좀 나가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난폭운항 등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현장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상 오토바이의 최고 속도는 150km. 이렇다 보니 통제가 쉽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상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만 움직이는 와중에 번호를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구 간의 구별도 쉽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체증을 해두셨으면 어떻게 저희가 찾기가 쉬울 건데 그때 아마 한 수상 오토바이가 한 30여 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색깔이 무슨 색인지 또 거기 번호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번호판도 모르고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규제나 법령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수상레저 안전법에는 수상레저 기구의 최고 속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난폭, 위협 운항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듭니다.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거리 제한도 두루뭉술합니다. 법에서는 단지 수상레저 활동자가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입니다. 또 출발 항으로부터 18km 이내 해역에서는 출항 신고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감시망을 벗어나기도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인구.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해양스포츠기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2만 2천 명, 등록된 레저기구는 1,700대를 넘어섰습니다.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55건을 기록했던 해양 레저 사고는 2017년 82건으로 67%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7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 레저 사고는 그 여름철에 해양 레저 활동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수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는 그 자체 그 기동 순찰대를 좀 모집을 해서 해수욕장이나 연안 근접한 그 수상 오토바이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또 위법 행위가 있으면 단속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공간은 공공재 공간입니다. 즉 다양한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 약속된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합니다. 비수기 안전관리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동력 및 무동력 해양레저 기구,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별 번역 그리고 이동 코스 구분 등 보다 체계적인 해양레저 인구는 점차 늘고 있고 부산에는 본격적으로 피서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객들도 자신의 즐거움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에 대한 공영화가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공동어시장 5개 출자 수협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부산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어시장 공영화를 위해 조합 공동사업법인 청산이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방법 등은 청산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공동어시장은 서로 다른 5개 수협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고 대표이사 선출 파행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게임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성장 동력인 만큼 계속 육성하는 한편 부작용은 확실히 검토해 우려를 잠재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2015년부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해 지난 4년 동안 18,000여 건의 상담과 함께 병원 통합치료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게임의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게임협회 등과 협력해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연구하고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씨가 경찰을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 45분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인 0.183%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택시 승강장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73살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택시 승강장에서 갑자기 출발하며 인근에 있던 택시 두 대를 들이받았고 이 택시들이 밀리면서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택시 세 대를 연쇄 추돌해 택시기사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운전이 미숙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습니다.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태국의 10대 소녀가 검거됐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부와 부산본부세관은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 국적 18살 A양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양은 지난 2일 태국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필로폰 1kg, 시가 30억 원 상당과 합성 마약 5억 원어치를 여행 가방에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됐습니다. 해운대의 유기동물 공공형 입양센터가 문을 열었죠. 이곳에서는 전염성 질병과 기초 건강검진을 받은 강아지 7마리와 고양이 3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하루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아침 9시, 관리사와 함께 센터로 들어서자 밤사이 떨어져 있었던 강아지들이 케이지 안에서 반가움을 표합니다. 관리사들이 출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케이지 안에 동물을 밖으로 꺼내주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밤사이 응가 싸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애들을 먼저 꺼내야 돼요. 혹시나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강아지를 케이지에서 꺼내주기 위해 관리사에게 강아지와 인사하는 방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손등을 먼저 내밀어 주시면 애기들이 냄새를 맡아요. 네. 그러면 이제 냄새를 맡으면은 이제 이렇게 턱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네. 이렇게 천천히 해서 몸통으로 가서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를 네. 이렇게 딱 잡아서 아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네네 요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터에 풀어준 강아지들은 마음껏 뛰어다니다 울타리에 붙어서서 관심을 표현합니다. 넓은 공간이 있지만 강아지들이 울타리 앞을 떠나지 않는 데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람한테서 이제 사랑을 못 받았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반려견들보다는 조금 더 사람한테 약간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분리불안 같은 그런 증세들이 조금 조금씩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다음으로 밥을 챙겨주는 시간. 센터에서는 사료를 주며 훈련도 함께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훈련이 녹록지는 않지만 관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을 이어갑니다. 이제 입양센터다 보니까 새로운 가정을 찾아서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입양을 갔다가 통제가 안 돼서 다시 파양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네. 조금이라도 덜 이제 문제 행동을 덜 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쁨을 많이 받으라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훈련에 동참해봤습니다. 강아지의 기다려 훈련, 사람도 기다려주는 마음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면서 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다려. 지지 기다려. 앉아. 기다려. 먹이 주기와 훈련이 끝나고 사람과 강아지의 친밀감을 높여주기 위해 함께 놀아주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조금 긴장하긴 했지만 차츰 적응해가며 강아지와 교감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소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10일 정도는 이제 공고기간이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선입 전출을 하는 거죠. 이제 먼저 네. 들어온 순으로
안락사 대상이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소수정예를 관리를 하면서 네. 기간 없이 입양이 되는 그날까지 만약에 입양이 안 된다 해도 뭐 저희 센터 안에서 뭐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 설문지를 작성하고 입양 전과 후 각각 3회 이상 반려동물 지식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받습니다.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최소 2명 이상인 가정에만 입양할 예정입니다. 불쌍한 아이들 내가 데려서 보살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미 한번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제 그런 쉬운 생각으로 이제 데려갔다가 뭐 이제 애들이 생각보다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네요. 이제 케어가 힘드네요. 이래 갖고 다시 센터로 돌아오게 되거나 제6기가 되면은 정말 얘네들은 처음에는 그냥 상처에서 끝이 나더라도 그때가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얘네들은 정말 그게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입양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17년 유기동물 수는 10만 2천여 마리, 그중 부산은 7,400여 마리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오늘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들. 이제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사지 말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7시 30분 부산 정책 포럼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14일 저녁 7시 2019 상설공연 멋부림 붉은 버스킹 공연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3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 혹서기 교육에 나섭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1시 30분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10시 제12회 영도구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저녁 7시 제1회 송정 별바다 과학축제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6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14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오후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경남 17도, 부산 19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7도, 경남 24도, 부산 24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과 경남은 오후부터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은 오후부터 흐려져 남해 동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물결은 최대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